뉴욕이요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뉴욕 증시 생생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같은 이슈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양책에 대한 증시의 이 지루한 기다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에도 이제 부양책이 없으면 앞으로의 실적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날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58% 내렸고요. S&P 500 지수 0.66%, 나스닥 0.8% 하락했어요. 이제 부양책과 관련해서 아무런 좋은 소식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대선 전까지는 부양책이 나오기 힘들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심리가 악화됐는데요. 정확히 지금 부양책 어떤 상황인 건지 CNBC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CNBC 기사 살펴보시면 이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 그리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했고 이제 교착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제목이고요.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날 펠로시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아침에 또 대화를 했지만 but again did not strike a deal. 협상은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펠로시 의장 쪽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대변인이 이제 productive discussion, 생산적인 이런 논의를 했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하지만 그 주요한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백악관은 이 코로나 테스팅 플랜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다시 이제 대화가 이어질 예정이긴 한데요. 문우신 장관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통합적인 그런 많은 이슈에 대해서 통합적인 디스커션 논의를 했다. 계속해서 몇몇 이슈에서는 progress 그러니까 이제 진전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certain issues 몇몇 이슈에서는 계속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통합이 안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이런 게 지금 합의가 나오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우신 장관은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민주당의 all or nothing approach 이전 모든 게 아니면 아니고라는 이 어프로치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제 공화당과 백악관 측에서는 규모가 큰 부양책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소규모 이제 특정 그룹에 타겟을 둔이 소규모 부양책이라도 타결을 시키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낸시 펠로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 대규모 부양책이 아니면 우리는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doesn't make sense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요. 이제 시장을 가장 실망시킨 발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이제 선거 전까지 무언가가 타결되고 진행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제가 전해드렸는데 사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미 선거 전까지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한쪽이 큰 승리를 해서 이제 한쪽이 큰 승리를 하면은 그만큼 선거 직후에 부양책이 나오는 게더 쉬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시장에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문우신 장관의 입에서 이제 대선 전까지는 부양책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실망감으로 이날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날 실적은 어땠을까요? 이제 은행주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아주 좋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채권 트레이닝 부분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호실적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골드만삭스 주가 0.2% 상승하는데 그쳤고요. 장중에는 하락하다가 이제 끝에 상승하면서 마감한 건데요. 이 골드만삭스뿐 아니라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이거 보험회사죠. 좋은 실적을 공개했지만 2.89% 하락했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하락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3분기 실적이 좋았어도 전부 다 이제 4분기 그리고 2021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그리고 좀더 우려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호실적에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매출은 예상을 밑도는 좀 엇갈린 실적 나오면서 5.33% 크게 내렸고요. 또 다른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전했고 3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6.02% 하락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실적에 대해서 이제 CNBC랑 인터뷰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부양책 이슈가 아주 핵심이 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또 이날 증시 분위기를 어둡게 했던 거는 이제 어제 있었던 소식인데 어제 오후에 일라이 릴리가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시험을 안전 우려로 중단한다고 밝혔죠.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도 크게 내렸는데 이제 오늘도 1.08% 내렸고요. 이 전날에는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존슨앤존슨도 코로나 백신 실험을 중단을 했죠. 요즘에 미국뿐 아니라 뭐 유럽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가을이 되면서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백신과 관련 부정적인 소식은 전반적인 증시에도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뭐 이날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도이체뱅크 전략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중 가장 비싼 게 이제 아이폰 12 프로가 되겠죠. 기존 소비자들이 이걸 바꿔 타야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밖에 연준 인사들 발언을 전해드리면요. 이제 클로리다 부의장이 미국 경제가 팬데믹 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1년 이상이 필요할 것이고 이제 고용 시장이 더 회복되려면 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즘에 또 다시 경제에 대한 이런 좀 불확실성, 코로나를 둘러싼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좀 증시에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이 밖에 소식으로는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연준 청문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제가 멘트 두 개를 월스트리트저널 마감 기사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UBS의 데이비드 레프코위츠 이사의 발언을 살펴보시면 이제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이제 선거 그리고 재정 부양책과 관련해서 좀더 이제 분명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증시는 계속해서 choppy 그러니까 흔들리는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몇몇 세션에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양책 그리고 또 선거 관련해서 좀더 분명한 이런 사진이 나올 때까지는 증시가 이런 움직임을 올랐다 내렸다 하는 움직임을 보일 거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하지만 좀 긍정적인 전문가 발언도 있어서 오늘 낙관적인 발언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웰스파고의 스캇 렌 선임 글로벌 마켓 전략가는 이제 여기서부터 증시 상승은 좀 gradual, 그러니까 점진적이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15개월 동안 증시가 새로운 신기록을 향해 갈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증시가 S&P 500 지수가 3,850포인트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 수준에서 9% 상승을 예측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원래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이제 2차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캔슬이 된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부양책을 기다리는 증시에 어떻게 보면 지루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또 다른 부양책 소식은 어떤 소식이 나올지, 또 대선과 관련된 소식이 어떤 소식이 나올지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